산수산산왕 대신대 악수악산왕 대신대 각수각산왕 대신대 숙축수산왕 미산제초산왕 대신이 심육정산왕 대신 외악명상산왕 대신 사해비발산왕 대신 영당토산산왕 대신 근계대도산왕 대신 천룡백호산왕 대신 윤무진산왕 동서남북산왕 대신 온상근산산왕 대신 상방하방산왕 대신 용산길상산왕 대신 산하산왕 대신 대산소산산왕 대신 대학소각산왕 대신 대축소축산왕 대신 대산육산왕 이십육정산왕 대신 외악명상산왕 대신 사해피발산왕 대신 명당토산산왕 대신 출룡백호산왕 대신 연모조자산왕 대신 동서남부산왕 대신 운상근산산왕 대신 상방하방산왕 대신 용산길상산왕 대산소산산왕 대신 대악소각산왕 대신 대각소각산왕 대신 대축소축산왕 대신 대산축산왕 이십육정산왕 대신 외악명상산왕 대신 사해피발산왕 대신 명당토상산왕 대신 출룡백호산왕 대신 현무조자산왕 대신 동서남북산왕 대신 논상근산산왕 용상길상산왕 대신 대방강불라홍경 용수보살약천계 나무화장세계 제설범노사나 서가문이제열에 가고 연재미래세 시방일체지대성공공공공공 대인삼매세력고 보현보살제대중 직근간신 신중신 육현신중도장신 유성신중주제신 주약신중주가신 주가신중주의신 주수신중주하신 주풍신중주공신 주방신중주야신 가루라왕인나라 마우라가야차왕 대대영왕구반다 군달방울천자 일천자중구리천 하락천안타천 대범천안강음천 변종천안강가천 대자재왕불거설보현문수대보살 건강장구건강해 강염당구수미당 대독성문사리자 동자동남녀 이수무량불가설 손재동자 선지신 운수사리 최대일 덕분에 운순조성 비가입해라 유사비모구사선 성열바라자행여 성견자재주동자 구조바명지사 법복의장 구동우마변행에 우바라와장자인 바시라선무상승사자리신 자재전여정치대천안주주지신마삼바연주야신 보독정광주야신 이목관찰중생신 적정오매주야신 수호일체주야신 개보수화주야신 대원정진욕구호묘도군망구반여 마야부인 천주강변우동자입니다 전승경고의 탈장, 묘울장자, 무승군, 최적종바라, 문자독, 생동자, 유동녀, 미륵구설, 무소동, 어차법회, 운집내, 상수비로자나, 불어려나장, 세계, 조화장, 엄대법륜, 시방오공제, 세계, 역구여시상 영영요사급여삼일십일예역구일 세주묘멸의성구연삼매세계성 가장세계노사 영해연수수미정 수미정상계참품 보살십주범행품 발신공동명보품 불승야마천궁품 야마천궁계차품 십행품여무진장 불승도설천궁품 도설천궁계참품 정십동십인품 아성지품 여수량 보살주처불불사 열애십신상해품 열애수
조연한 금열의 초월의 세간품이 뻗게시 10만개 송경 39품 5만교 풍성차경 신수지 조발심시변정과 완자이시국도에 불설시제일상다라니 남 사만다 못다나 마바라지 하다사다나 남다나다운 각각하에 카예우모 마바라 바라바라바라바라 지타지타지리지리 따다따다 선지가 시리에 사바남 사만다 못다나 아바라지 하다사사나나 남다나다운 각각하에 카예우모 바라바라바라바라 지타지타지리지리 타다타다 사바남 사만다 못다나 마바라지아다사사나남 다냐타오 가예우무 마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지타지타지리리 타다타다 시리에 사바남 사만다 카카카에 카에 훈무 마바라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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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이따 지리지리 바다 바다 선지가 시리에 사바남 사만남 사나남 사나남 다냐타온 카카카에 카에 훈무 마바라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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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이따 지리지리 바다 바다 공도 포구보 일체하 등 요중생 당생극나고 천연무량 수기공 이렇게 아침에 종 아침에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부처님 전에 청수 갈고 간단하게 뭐 공양물 치울 거 치우고 그리고 원래 도량석부터 해야 되는데 저는 혼자 하기가 낮에는 또 일을 해서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 종 치고요 대종 한 10분에서 15분 걸리고 그 다음에 부처님 예불하고 그리고 금강경 한 편 치고 그리고 저의 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한 시간 1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1시간 10분 정도 처음에는 캄캄할 때 들어왔는데요. 나갈 때쯤 되면은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그러죠. 동창이 밝습니다. 이 자리를 이 자리를 불사를 하기 위한 시간이 10년이 넘게 걸렸고요. 그 사이에 선방 다니고 농사 짓고 전기도 없이 이제 그렇게 살다가 작년 때 거사님 한 분이 스님 그냥 그렇게 힘들게 떠돌아다니지 마시고 그래도 천막밥당이라도 하나 짓는 게 안 낫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식량도 다 떨어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서울에 뭐 사찰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달 했어요. 한 달을 하니까 두 달 했구나. 아, 두 달이 아마 안 되는구나. 한 달 보름을 했는데 200만 원이 되더라고, 200만 원. 거기 보살님들이 뭐 차비만 뭐 10만 원씩 준 거 한 두 사람 되고 해서 차비를 해서 주머니를 딸딸 끌으니까 어떻게 보니까 한 300만 원이 생겼어요. 그래 300만 원으로라도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 골격 구조만 양쪽에다가 하고 비닐로 치고 햇빛 가르게 하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정말 비닐만 치고 살려고 사실은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비닐 이제
비닐하우스 형태요. 저희 집이 저리 비닐하우스 형태로 돼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300만 원으로 이제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기도를 해달라 그래요. 한신 기도도 해달라 그러고 몇 사람이 그래서 이미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그냥 바윗돌이 이제 여기 지금 현재는 제가 미륵부처님이라고 하지만 바위가 있죠. 바위 위에서 여기 바위 제가 왜 이렇게 어려운 저의 이야기를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바이브에서 30만을 주더라고요. 30만을 처음 기도를. 그래서 이리저리 과일장 준비하니까 10만 원이 들어요. 그리고 떡도 좀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뭐 15만 원 드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작을 했다는 것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맨 바닥에다가 깔고 이제 산신 기도가 들어왔는데 정말 어려운 산신 기도의 기도들이 아유 기도 성취들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신 기도가 한 어떻게 연결했는지 그건 저도 알수 없는데 어쨌든 우연히 뭐 전화가 와서 아 지금 내가 천막법당을 짓고 있다 이러니까 아유 그래 제대로 갖춘 건 없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가 이제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해서 10개가 들어왔죠. 10개가 다시. 그러니까 이제 뭐또 이제 안에 나무를 손판이라도 깔자 이래 된 거예요. 돈이 좀 들어오니까. 손판이라도 좀 깔자. 그래서 손판을 깔고 준비하고 또 나무를 구하러 이렇게 이제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내가 예전에 잘 알았던 우리 노보살님이 한분 계세요. 참 너무 어머니처럼 제가 좋아했고 보살님도 항상 언제 끊어지지 않고 저한테 전화하고 아, 스님 스님 하면서 전화를 자주 하셨어요. 아유 그래 보살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러니까 아우 스님 뭐 하세요? 이래 제가 이렇게 없지만 어쨌든 작은 법당을 하나 지어서 법당이라기보다는 비닐 천막 법당을 하나 짓고자 하는데 그래서 나무를 좀 사러 갑니다 이러니까 스님 그럼 제가 뭘 해드릴까요? 그래요 보살님 저는 지금 나무를 조금 안에 내부는 뭐 밖에는 이미 천막이고 비닐하우스라 하지만 부처님의 모시는 안쪽은 그래도 나무로 됐으면 좋겠어서 저는 다른 거 부탁할 게 없고 나무나 좀 사주면은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나무가 좀 필요합니다. 그랬죠. 나무를 사주면 감사하겠다는 게 아니고 나무가 좀 필요합니다. 하니까 예, 스님, 그럼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그러셔요. 그 다음날 덜컥 돈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살님이 그 마음을 내주신 그걸로 인해서 정말 마음 놓고 편백나무를 아무것도 알수 없는 상황이었죠. 정말 말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편백나무를 사서 또 성판을 사고 그렇게 해서 참 자연에서 있는 그대로 안에 내부는 그냥 비닐하우스 모습이지만
부처님이 살아 계시고 또 여기 와서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래도 큰 추위와 큰 더위를 좀 피할 수 있는 정도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스무 살 때부터 넌참 염불 잘한다 그러셨어요, 어른들이. 목을 너무 혹사를 시켰어요. 강원 때 경호를 잃는데 선배들이 소리 작다고 소리 질러요. 그러면 대방광굴 하옴. 제가 목소리가 유난히 컸어요. 내 목소리가 작으면 나 때문에 우리 반들이 혼날까 봐 그냥 소리소리 고리고리 소리 지르면서 경을 읽었어요. 군대법 그거 다못 다녀요. 지금 엄청나게 그렇게 상하가 무서웠거든요. 선배들이 소리 한번 지르면 아이고 이러다 죽나 싶고 겁이 나고 또 저는 또 20대니까 무섭고 너무 무서웠어요. 부초심지는 수월리하고 하고 친근연 선하야 수호계 식계 등하야 선지지 번개 자우리다 이렇게 그막 소리를 지르고 지르고 하고 하다 보니까 이 목이 굉장히 다쳤어요. 그래서 강원 때 1년간 한마디도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대학 강원 4학년 때쯤 되니까 뭐 모기 소리만큼 나와요. 소리가 에너지를 너무 강하게 쓴 거죠. 또 염불을 많이 하고 또 무리하게 하면 특히 새벽 시간에는 소리가 안 나와. 그렇다고 제가 뭐 옛날부터 뭐 옷구슬에 뭐 은구슬에 뭐뭐 하듯이 뭐이 목소리가 뭐 대단히 뭐 아름다운 목소리는 아니었는데 허스키는 했어요. 허스키는 했는데 막이 정도로 뭐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농부 승려의 삶이라는 게 수행하고요. 그 농사 짓는 그거하고를 접목을 잘 시켜야 돼요. 너무 농부처럼 맨날 그 뭐야 추리닝만 입고 뭐 하루 종일 농부만 지낼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내가 농부인데 또 승려처럼 하루 종일 앉아서 널널하게 염불이나 하고 차나 마시고 널널 아이고 보살님 오셨습니까 이러면서 뭐 사람들 맞이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1인 2역을 하다 보니까 새벽 시간만은 나의 시간이다 승려의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 시간만은 내가 3시부터 해서 좀 일찍 일어나죠. 새벽부터는 6시까지는 승려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외관을 갖추고 기도하고 부처님께 오늘은 제가 또 밭에 일이 많아서 낮 시간에 공략 못 올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침에 다 하죠. 기도를 다 끝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이제 하루 일과 있습니다. 식구들 다 챙겨주고 나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장화를 신고 추리닝을 입고 승복 입고 다뭐 승복 입고 일하다가는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추리닝 입고 그때부터 이제 일지모자 하나 쓰고 농부로서의 삶이 시작되죠. 네. 손이 많이 거칠고 일하는 것도 뭐 남자처럼 일을 하죠.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너무 혹사를 시키는 거 아닙니까? 몸을 몸뚱아리를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이 몸을 이 4대 육신 지수화풍으로 된이 살의 육신 보여지는 이 육신 덩어리 가짜잖아요. 가짜 허상이거든요. 이게 나라고 생각하는 허상인데 나라고 대단히 뭐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엎어지면 뭐 할라 이렇게 하는데 보하는데 내가 그랬어요. 내가 뭐이손 예쁘게 뭐잘 비단결처럼 보존해서
예쁘게 여성처럼 뭐 손잡혀갖고 어떻게 뭐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도 없는 것이고. 이 몸뚱아리 아껴서 결국은 우리가 죽어서 응? 다 땅으로 지수화풍으로 돌아갈 몸인데 뭘 대단히 아껴서 뭘 하겠습니까? 그냥 제가 오늘 하루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요. 이 육신이 더 이상 쓸수 없을 때는 아, 저참이잘 쓰다 갑니다. 이번 생에 내이 몸뚱아리 잘 쓰고 잘 보존은 못했지만 잘 쓰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겠습니다. 이랬죠. 이게 저번에 명상을 하다가 이렇게 덜컥 깨어보니까 제가 비구 스님이더라고요. 비구 스님. 스님인데 비구인데. 그때도 아마 농부 성녀였던 것 같아요. 풀을 베고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근데 그때 시대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몸이 많이 쇠약해져 있었어요. 몸도 너무 약하고 쇠약해져 있고 나이가 이제 많이 들은 몸을 보여주더라고요. 네. 제가 그런 말을 해요.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됐나 보다, 그래요. 그러면서 풀을 착착착착 주변에 긴 풀들을 착착착착 베서 딱 눕히더라고요. 깔아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눕는 거예요. 누워서 가자, 이렇게 해요. 그래, 그 생을 아무도 없는 풀밭에서 제가 일을 한그 자리에 풀을 깔아서 이렇게 누워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요번 생도 그렇게 할것 같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너무나 성녀로서 낯질하는 걸 좋아하고 풀 베고 이렇게 약을 안 치니까 풀을 베고 항상 그러다가 풀이 많이 우거지고 많이 하면은 풀을 베고 착 깔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항상. 아, 내가 이렇게 풀을 베서 풀을 깔아놓고 요번 생도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외롭고 힘들 때, 제가 그냥 혼자서 이야기할 때가 많았어요. 혼자서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없잖아요. 농부 생활이라는 게 혼자서 하루 종일 밭에서 혼자 일을 하는데 누구랑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야기를 할 사람이 없으면 풀에다 대고 제가 말을 해요. 그래, 그렇게 힘들게 얼마나 더 하려고? 내가 이제 혼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 몸이 따라가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이 몸이 따라가는 데까지. 근데 이번에 유튜브에다 올리는 걸 알고 나서요. 제가 이야기할 대상이 없으니까 이제 유튜브를 켜놓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오늘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실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예불 끝에 그냥 저의 마음을 드러내 보았습니다. 내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모두네요. 왕생 극락. 이었습니다. 모두 다 행복하시고 건강하고 뜻된 하루 되십시오. 성불하십시오.